모든 일의 이치가 난 정말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비우면 채워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그리움을 또 끝낸다라는 거가 오히려 더 서글프지. 가인 솔로 앨범 중에 또 Fuck You라고 있어요. 너의 연인이라고 해서 너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좀 과격하게 한 노래였는데, 봉사의 개념이 되면 안 되거든. 내 몸을 이렇게 주고받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윤하 노래 중에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누나가 쓴 거예요? 너 누나를 아직 다 모르고 아, 진짜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궁 OST 있어요. 나 가사 썼어. 사실 전 누나한테 배운 거예요. 작사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누나가 꼭 내가 영감을 받은 그 주체가 주제가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 음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별 보러 가자? 야, 할수 있다. 별이 왜요? 여러 가지 별이 있지. 오! 하늘에만 뜨나? 어디에 떠요? 그때 위통 벗고 다녔어요, 동부이촌동을. 그 조용한 동네를 금목걸이 어디 쓰댕 하나 하고 바지 여기까지 내리고 우싹!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저희 엄마 권사님이었어요. 상호는 잘안 쳤어요. 지금이랑 비슷하네. 쫄보라. 내가 연기를 배웠어요. 아, 우리 민지 순진해가지고. 내가 아주 기자님을 몰라봤어요! 느린 편지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이 노래를 틀 거야, 차에서. 빡! 노래를 딱 틀어. 트렁크 빡! 풍선 빡! 갑자기 빡! 팡! 빌딩에 쫙! 알콩달콩해. 와,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 아! 사랑해! 약간 살짝 닮은 거 같지 않아요, 우리 둘? 약간 눈매가 약간 닮으신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요? 누구 닮았어? 류승룡 선배님이랑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이선균 소리도 맞아. 파스타? 봉골레? 신하균 씨도 살짝 있어. 학교 때 완전 흑인싸. 인기 많고 와서 번호 물어보고 하고. 20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보다. 뭐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김미영 팀장도 아니고 번호를 왜 물어봐? 아는 친구를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서 되게 고민할 것 막. 형한테? 목사님 아니야? 하는 얘기가 너무 나는 몰랐어. 맞아, 이 형 약간 허언증. 세훈이는 아직 정말 베일에 가려진 고막메이트의 정세훈은 어떤 정세훈이야? 제가 또 막내니까 막내답게. 여기선 최근에 어쨌든 썸을 탔을 거 아니에요? 형이요? 막내답게 몇 가지 명언을 좀 쏟아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기대해볼게요, 형. 막내답게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밥 먹는 순간에도 눈을 떼지를 못하는군요. 어우, 정말? 우리 세훈이도 상상력 하면 정세훈이잖아. 썸 세훈 좀 앉혀봐. 저는 아직까지 이제 상상하면서 가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이제 더 많은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와. 아, 4시는 좀 여기서 깨어났네. 눈이 떠지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지가 상처가 났으면 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러게, 올 다이아로 해주지. 기스 안 나게. 결혼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스크래치가 안 나요. 걷다가 차가 와요. 이걸 땡겨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땡기면 얘가 아, 미친놈아 이럴 것 같은 거야. 아, 그럼 치게 냅둬? 이제 하루하루 스팟마다 거기 연상되는 선물을 다 샀어요. 가는 곳마다 너 생각했어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줬죠. 얼마나 다 쓸데없었을까. 맞아. 난 그냥 쪽하고 끝났을 것 같지가 않아. 촉하고 간 다음에 갑자기 밑에서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손 잡고 있었을 수도 있어. 계속 정강이 서로 치고. 막 괜히 막 툭툭. 이렇게 끼고. 근데 얼마 전에 세훈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정세훈 이렇게 딱 찍히는데 설레더라고. 운명의 장난. 너 되게 좋다. 너 어디 가? 나 좀 대구 가. 왜 대구 가? 아니면 먼저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없어? 먼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처음에 우리 공연 때 오셨을 때가 너무 놀랐어, 나도. 당진이란 곳은 난 처음 당진? 알았어. 거기 가서 공연을 보고, 와, 바로 그 다음에 부산에 갔지. 공연 보러 KTX 타고. 와, 찐덕이다. 진짜 참사랑이다, 참사랑. 근데 그럼 와가지고 항상 왜 이렇게 여기 계세요? 이러면. 아, 그러면 시작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항상 여기 있는지. 여기 알짱알짱 되고 계셔서요. 좀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예약석이에요. 예약석이라고 붙어있잖아요, 이 사람아. 헤헷? 이렇게 오면. 아니면 킥! 킥 하나? 킥! 오늘의 밤, 그대만 우리는 밤, 빛이 내리는 밤, 그대만 킥킥거리는 밤. 와, 화음까지 나와. 화음 누나가 넣은 거 아니에요, 방금?
오늘 가수 데뷔하는 거 어때요? 이미 완벽해.